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운증후군 딸을 기르는 부부가 다운증후군 아이를 한 명 더 입양해 네티즌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었다. 미국 아칸소주에 사는 앨리슨과 앤드루 스위트만은 2015년 8월 13일 딸 로슬린 엘리자베스 로지를 얻고 몹시 기뻤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로지는 생후 20주의 다운 증후군과 심장장애 진단을 받았다. 처음에 이 부부는 딸의 장애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아빠 앤드루는 딸의 장애를 아는 순간 자신에게 심호흡 한번 해. 로즈는 그래도 진단받은 것보단 훨씬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라고 SWNS에 말했다. 로즈에게 필요한 치료를 위해 부부는 중국에서 하던 교사직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로즈는 심장질환과 두개골이압증 수술을 받기 위해 1년 동안 병원을 들락거렸다. 로지의 상태는 부부에게 심적으로 큰 부담이었고 그들은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하지만 로지의 건강이 차츰 좋아지면서 그들은 다운 증후군 아이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겁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로지가 매일 자신을 이겨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힘을 얻었다. 우리가 정말 아이를 귀여워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라고 엄마 앨리슨이 말했다. 사람들은 다운 증후군 아이를 쉽게 입양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부부는 다운 증후군 남자아이를 입양해 잘 키워보고 싶었다. 그러면 로지에게 오빠가 생겨서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2017년 11월 친구 소개로 이들은 보를 알게 되었다. 보후 부모와 꾸준히 대화한 후 로지 부모는 2개월 만에 보를 입양할 수 있었다. 앨리즈는 말했다. 처음 보호를 안았을 때 많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된다는 것은 내가 생모처럼 보호를 위해 많은 걸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때때로 사람들은 다운 증후군 아이들을 키우는 이 부부를 쳐다본다. 하지만 이들은 사람들 시선을 개의치 않고 이 일을 매우 보람있게 생각한다. 특히 그들은 두 아이가 사이좋게 커가는 것을 보며 보후를 입양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 되는 것은 분명 특권입니다라고 앨리슨이 말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다운 증후군 아이를 키우면서 얻는 보상과 긍정적 삶의 교훈은 많다. 보건원은 다운 증후군 아이 부모 중 상당수는 인생관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들은 수용, 인내심, 목적의식이 생겼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운 증후군 어린이를 키우는 것이 그다지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앨리슨과 앤드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보아 로지가 밝고 따뜻한 아이로 건강하게 자라길.